Three Racha being the genius behind Stray Kids, Chang Bin, Bang Chan, and Han. Bang Chan, and Han. My boy spitting facts and locked and loaded. Three Racha, Bigum Settlement Matcha. Shut up, Uriya Havana, it's your matcha. Young Yaman Matcha, thank you, Uri Shit. Three Racha. Oh, wait a minute. That's all the song. That's the only songs. Damn, I can't fucking speak. That's all the songs these three guys that produced and helped. Oh, man. That's a lot. Yeah. 그다음에 내려가는 그 타이밍만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팀을 만들게 됐을 때 저희 슬리라차 팀 기준으로 이제 세워서 저랑 디자인 창빈이 이렇게 셋이서 시작했는데요. 먼저 더 상처는 안 남아 더 뛰어 더 위로 뛰어 핀이 아까 말한 대로 한 무대를 위해서 이제 음원을 하나 골라야 되잖아. 책도 몇 개 지금 정리했거든. 네. 우리가 이제 작업한 책 중. 네. 너희 한번 들어봐봐. 썼다가 수정할 거 별로 없었을 것 같고만 수정하라고 하긴 했어. 수정하라고 하긴 해서 이거 뭐 처음 듣는다. 포기란 말들이 내 길을 들을 까며 절망 가면 터져가 희망이란 나늘의 주변 사람 내 손으로 가린 자 나 잘리 기도 받며 Han! Okay, Han! 이거 뭐 처음 듣는다. 포기란 말들이 내 길을 들을 까며 절망 가면 터져가 희망이란 나늘의 주변 사람 내 손으로 가린 자 나 잘리 기도 받며 버티고 있어 날 째려보는 다가온 시선들의 시선 가득 가는 말을 자들 받은 누군가 관 벌써 1시 40분이네요. You see the vein came by his neck? You see the 주변 사람 내 손으로 가린 자 나 잘리 기도 받며 버티고 있어 날 째려보는 다가온 시선들의 The vein, oh, he going hard. 벌써 1시 40분 있네요. 힘들다. 근데 할 게 많아서 지금 얼른 빨리 해야 돼요. 약간 편곡을 하려 하면은 일단 이것보다는 좀 템포를 늦춰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랩팀 마트로시카노. Oh, I can realize he was young. God damn. MR만 그만 편집하면 그만하니까 그만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예, hey, he been up all night. If you want to be great, you gotta do overtime. 찬이 형은 거의 매일 5시까지예요, 저 형. Every day. 5시까지. 그리고 10시대 출근하고 저였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진짜. 진짜 대단한 형이에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곡은 미러라는 곡인데요. 프리코러스와 코러스에서 제가 멜로디를 주문적으로 만들었고요.
저만의 스타일인 서정적인 감정을 많이 넣어서 거의 다 이제 가사 위주로 제가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미로라는 곡에서 멤버들에게 새해 맞이 선물을 사러 그때 한번 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서점을 갔는데 공부하고 싶고 좀 더 철학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직접 사서 읽고 했었습니다. Let's go. 일단 해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Show me what you got. You're rapping. 눈물만 더 맺히고 모른 표정 더 맺히고 현재 다시 할게요. 느낌 좋아. 느낌 좋은데 뒤에 갈수록 좀 더 세지자. 오케이.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말고 너 딱 집어. 너 도대체 누? 오케이 해볼게. 난 꿈은 둘째치고 내 속마음조차 몰라서 눈물만 더 맺히고 이게 조차나 몰라랑 아마 얘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이걸 현지 스타일이라고. 현지야 너 어때? 나 좋아. 안 좋은 것부터 지적 안 해. 먼저 칭찬을 해주는 편이고 먼저 칭찬을 해주고 아쉬운 걸 얘기하는 편이라서. Let's go.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시킨 대로 여기까지 왔던 memory. That's Fearless. It looks like Fearless. They don't look like him. I just assume Batman. I'm Fearless. Yep, Fearless. 야 발음 좋은데? You look different. Okay. 와우, Fearless 좀만 더 해보자. Fearless 우리 첫 번째 킵 일단 빼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래? 네네. Okay. Mirror, 네네. Mirror for myself. 이거다. 이거. 어디야? A chill went through my body. 와우. 빼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래? 네네. 오케이. Mirror, 네네. Mirror for myself. 이거다. Yeah, that's 이거? it. That's 아니, it. 아니 우리 얘기야. 우리 음악이야. 우리 거짓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진짜 이 앨범 안에 우리 곡 안에 우리 얘기가 담겨 있고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I am not 활동을 하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 저희가 이번 I am who 앨범은 좀 더 저희 스테이 키즈에 맞게 저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더 작업한 앨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컬 공부를 한 게 또 저희 팀 내 보컬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멤버들이 부르기 편하게 멜로디를 짤 수 있는 것 같고요. 항상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멋있는 목소리로 녹음하고 그랬던 필릭스가 Felix always looks and sounds handsome. That's true. 좀 웃기게 마블링 막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도 진짜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필릭스가 한다고 생각하고 써봤습니다. 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마블링. 그렇게 해봐. 마블링. 마블링. 좋은데? That was good though. 찬 형이 아무래도 드렸을 땐 되게 음정, 박자 모든 거 다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음정, 박자 이런 게 다 맞으면은 이제 너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해봐 이렇게 저희를 배려해주고 잘 나오게 베스트를 잘 뽑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녹음이 잘 안 될 때 찬이 형이 가끔씩 부스 안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알려주고 그러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찬이 형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의 스트레이 키즈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늘었어요. 스리라차라는 프로듀싱 팀이 잘했던 적도 있지만 진짜 별로였던 적이 더 많았던 스리라차였어요. 근데 지금은 쓰는 속도도 정말 빨라졌고 그 곡의 퀄리티도 진짜 많이 높아졌고 그게 좋았는데 이건 한이가 될 것 같아. 좋다. 이걸로 그냥 가도 되겠다. 이게 서로를 너무 잘 채워주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그 요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스리라차는 저희 셋은 정말 다 다른 사람이에요. 원래는 다 다른 사람이고 살아온 환경이나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이나 많은 것들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원하는 게 자기 음악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이 목표를 하나로 두고 셋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곡과 좀 더 나은 퀄리티의 곡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되게 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 곡들 통해 힘을 얻었다
아니면 스트레이키즈 노래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게 바뀌었다, 이런 게 이런 힘을 얻었다,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면 정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약간 살맛이 생긴다. 그래서 더욱더 곡 작업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너희 팀 만들 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뭐 Your group wasn't formed by a company. 뭐를 짜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악적인 방향도 너희가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너희끼리 색깔을 잡았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유기적으로 JYP 한 몸이 되어가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인트로로 하긴 트랙이 너무 좋은데 좀 It's too good of a track for an intro. Oh, that's how they be doing. Okay, it was like It's too good. It's too good. So some of their videos that go right into it doesn't get an intro. Okay. 트랙이 진짜 멋있다. 사이에 그 샘플들은 뭐야? 그 보컬 샘플들은요, 제가 이제 저희가 전곡 다 녹음 받은 후 제가 그 샘플들을 아예 저희 목소리를 다시 다 받고 직접 보컬 쇼핑을 다 해서 다양한 스트럭처로 이제 맞춰봤어요. 아, 그러니까 인트로에 다른 곡들에 있는 보컬들이 조금씩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네네. 빠짐없이 다 있어요. Great idea. 그 다음은 타이틀곡 이제 미로인데 사실 미로는 드라마는 봤어. 당연히 타이틀곡이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너 이름도 있고 찬이 브라이언 애플이라는 작곡가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트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 트랙을 이제 작곡가 분께 이제 허락 받아서 저희 사이드로 편곡을 좀 더 추가해서 거기에 이제 셋이서 탑라인을 쓴 거야? 네네.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진 않지.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내 타이틀곡 작사를 너희끼리만 한다는 게 보통 그런데 우리가 보통 컴백 무대 때 두 곡 하잖아. 네. 아 맞아요. 이제 승정가라는 아 네, listen to that song. 승정가 네. 세 번째 곡이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작사를 또 체이서만 했네. 네. 일단 그 탑 라인 누가 쓴 거야? 이거 아 찬이 형이 이제 네. 야 그 탑 라인이 완전 이거 완전 캐치한 거 같아. 아 진짜요? 고기장도 잘 먹고 그게 있고 없고는 완전 큰 차이였을 것 같아. 네. 아주 훌륭하다. 만약에 우리가 한 곡 더 들어본다면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열아홉이라는 노래를 이거 가사를 한이 혼자 썼어? 네. 네. 네 생각을 고스란히 담았겠네. 네, 고스란히 나는 사실은 그냥 너희 프로듀서였어? 너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너희끼리 가사를 쓰는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많은 뭐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팬 아닌 분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다른 아이돌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지 않거든. 항상 인트로 곡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거든요. 앨범의 첫 번째에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인트로 곡에 그 전체 앨범의 의미를 좀 더 담으려고 하고 원래는 인트로 곡이 같은 타이틀곡 후보였는데 이 트랙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노래도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저희가 이 노래로 우리 이번 앨범의 인트로 곡으로 장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인트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샤인이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한이가 그 곡을 처음 만든 가이드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오 좋네 했었는데 그 곡을 무려 2시간 만에 만들었대요. Damn. 대단하죠. 박수. Yeah, 네. 짱. 저희 쓰리아차가 일주일 동안 더 남아서 곡 작업을 했었는데 LA 풍경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산도 있고 뭐 되게 하늘도 너무 예뻤고 좀 시간이 많이 비길래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선샤인이라는 곡을 썼어요. I need listen to that song. 휴식이란 건 정말로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대로인 것 같아서 뭔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게 휴식인 것 같은데 그냥 가사 그대로 내용을 보면 뭔가 정말로 현실적인 휴식보다 되게 이상적인 휴식을 되게 많이 놀았어요. 이제 하루 동안 스케줄 없고 그냥 비는 날에도 좀 그냥 머리 식히고 쉬면 되는데 그걸 불안해서 제가 못 쉬거든요. 계속 작업하고 개인 작업하고 항상 바쁘다가 뭔가 갑자기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 되게 갑자기 공허해지는 마음 때문에 더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3분 가량의 짧은 노래지만 그 3분 동안은 뇌를 식히고 좀 더 휴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와우, 처음부터 시작하면 믹스테이프, 그 다음에 I'm 시리즈, 그리고 클레이 시리즈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지금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고생이라는 건데 이번 앨범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찾았던 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컨셉 같은 건 하나도 잡지 않고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훨씬 이전에 이미 선정됐던 타이틀곡이 엎어진 거죠. 아 절대 안 된다. 왜냐? 이미 본동까지 마쳤고 이미 거의 다 일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앨범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쭤보고 다음날 이제 피드백이 온 거죠. 와, 박진영 PD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신다. 이건 스트레이키즈가 이 노래만 들음 이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이키즈가 이미 그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아 고민하지 마라 그냥 다 엎어도 되니까 다시 진행해라. 저희가 되게 JYP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노래로. 쓰리아차가 미국에서 따로 남아서 곡 작업을 할 때 그때 정말 많이 했어요. 노래로 쓰리아차가 미국에서 따로 남아서 곡 작업을 할 때 그때 정말 많은 곡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하루에 많게는 세네 곡 보통은 두세 곡씩 만들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LA에 곡 작업하러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곡 작업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명곡, 히트곡 많이 만들고 가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그러려고 왔어요. 네. 어떤 상황이든 좋은 노래를 어떻게 만드냐 관건인데 잘 만들어 봐야죠. 아베스. 잘 만들어 볼게요. 잘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한 3-4일 정도 있었는데 3-4일 동안에 10곡이 넘는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집중을 해서 잠도 줄여가면 3-4일 동안에 We were here for about 3-4 days and those we focused hard and made more than 10 songs. God damn! 10곡이 넘는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집중을 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노래 어때요? 파이팅! We got this. 창빈이가 사실 먼저 작업 따로 하고 있었던 곡이에요. 제목은 미친놈이래요. 미친놈? 너 미쳤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지금보단 좀 더 센 가사였어요. 그 멜로디가 참 이쁘죠. 시도를 좀 한 것 같아요. 음역대도 낮고 되게 감미로운 멜로디를 넣음으로써 그 뒤를 되게 터뜨리려고 노력을 했고 센 제목과 그리고 되게 슬픈 가사 이쁜 멜로디 이 약간 이 조화가 약간 새로운 스트레이키즈의 음악 그 맛을 새로운 맛을 표현하지 않았나. 아 I need to listen to that. That sound amazing. That sound wonderful. 저희가 직접 저희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진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같이 만드는 그런 게 정말 저희 스트레이키즈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저희가 무대나 이제 음원을 보여드릴 때도 그만큼 진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부터 정해보자 그러면 그 구성 이제 원곡과 구성이 또 달라야 이게 더 새롭게 느껴지니까 확실한 것 같고 처음 도입부부터 약간 빵 터뜨리는 도입 후처럼 빵 터뜨리는 게 어떨까. 아 도입부를 후부터 네. 좋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분위기 잡아서 트랙 왔어요. 트랙 그거 공유해 줄게. 9번만 보고 해놓고
다 썼나요? 예, 대충 다 썼습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목숨마저 걸 수 있다고 울부짖는 낙하나의 존재를 보장하면 내게로 달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어도 이 말에 전해질 가져하는 위로 울부짖는 네 목소리가 더 커지게 퍼뜨려 될 수 있도록 중형이랑 나랑 아니면 주고받는 느낌? 네. 어 좋아 좋아 창빈이의 엄청 달리는 랩이 있잖아요. 좀 계속 끌어가는 트랙에 그런 서포트가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보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좀 더 뭔가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 잠깐 빨리 저장해 놓고 Yo man 너 가사 썼어? 나 가사 수정하러 왔어 가사 수정했어? 수정하러 왔어 나 지금 네 마디에 여섯 마디째 쓰고 있는데 한길에 넌 그대 무지개 색처럼 빠진 오초판 안보 빠짐없는 색깔로 프랭키니 가득 채워 한 번들 울려 퍼지는 감동 목을 가득 성대를 가로 예수가의 영혼을 담고 폭포적인 내 토론 어디 섞여도 위석 Yo, swag, man. Yeah, man. 일단 어제 비트를 받자마자 썼는데 초안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초안은 뭔가 좀더 속도감 있게 해야 꽂힐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수정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 들었지? 불핑 선배님들의 노래 뚜두뚜 노래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 신메뉴 안에도 뚜두뚜뚜뚜가 있잖아. 그렇지. 뚜뚜뚜 그 하나를 포인트로 한번 중간중간에 좀 넣으면 어떨까? 많아봤자 한 네 번? 그래서 얼추 약간 구성을 짜오긴 했었거든. 요 부분이 아마 좀 애매할 것 같아. 여기를 They got that from Blackpink.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두 번째 부분, 2절 랩 부분은 첫 번째는 비슷한 리듬으로 가도 될 것 같거든. 필릭스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구간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시각 오후 7시 33분이에요. 자, 왜 스리라차가 이렇게 모였냐? 편곡은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좀 스키즈의 컬러를 좀 넣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면서 뭔가 구성도 계속 바꿔보면서 가이드 녹음하러 왔어요. 맞아요. That's in the morning? 해볼까? 네. 오케이. 착각하지만 쉽게 웃어주는 아이엠 까비 까비 좀 살짝 긁으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예스 착각하지만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오케이 리누아 가야 들려줄게 착각하지만 예스 록 스피릿 거칠게 자 가볼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 두고 나면 가슴이 넌 불고 다시 보내 느낌이 너무 좋아. 느낌이 너무 좋았어. 느낌이 너무. 일단 하면서 감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럼 몇 번 불러볼게. 네. 아직은 잘 모르겠지. 원하면 테스트나.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필릭스 느낌 그 Cooking like a chef from a five star 이 느낌 들어가면 돼. 네. 오케이. 필릭스. I swear, Felix don't look like how he sound. I swear to God. He don't look like how he sound.
Ain't no way. Ain't no fucking way. Hold up. 어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필릭스 느낌 그 cooking like a chef from a five star 이 느낌 들어가면 돼. 네. 오케이. 뭐 싸우기 스테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갈게. 아, 오케이. 단체 합시다. 뭐 song that was? 오케이. Yeah, no, no, no는 방금처럼 해도 될 것 같고. 네. 다른 그 약간 좀 포인트. 어 팩이 있는 부분들은 네. 좀 더 강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수 없는 컴페티션 울프갱아 괜찮아? 울프갱아 아니야 힘이 없어 다시 올게요. 예 울프갱아 우리 셋은 아직 20대 초반이잖아. 이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풋풋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무거운 주제로 뭔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무거운 주제를 쉽게 푸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고 쉬운 단어나 쉬운 구절 문장으로 이 공감을 노래를 이끌어 써야 그 사람들도 좀 더 공감하고. 근데 한이는 확실히 우리보다 작업을 뭐 거의 장인급으로 많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곡 작업 장인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같이 막 작업한 게 많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 그냥 많고. 톡으로 형 레퍼런스 맞아. 형 저 이런 노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주일 뒤 트랙 와 있어. 작업. 형 이거 녹음할게요. 녹음. 맞아. 약간 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게 계속 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쵸. 계속 시켜주면은 나도 어쨌든 계속 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것저것 더 배우는 것 같고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그럴 때 느껴요. 이제 옛날 곡들을 다시 디벨롭하려고 그걸 제가 녹음을 해서 형한테 보냈을 때 형 이제 인스트를 형 맞아, 더 맞아. 하잖아요. 추가로 보면 맞아. 더 뭔가 퀄리티 있는 음원들이 더 오면 뭔가 어우 찬이 형 훨씬 더 좋아졌다. 야 베르사체 형한테 직접 부탁해가지고 우리 유닛 곡 낼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딱 대놓고 This 뭔가 be, 여름을 겨냥한 그런 노래가 사실 This gotta be from that TV show. Cause they just chilling. This gotta be from that TV show. 그래서 뭔가 조금 시원한 느낌의 트랙을 한번 요청해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가 트랙은 내가 받아왔으니까 그 탑라인이랑 이런 작업들은 다 알아서 둘이서 하고 나는 둘이서? 이제 가볼게. 그래. 우리 나랑 리노 형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처음이야 이거. 아니야 원래 처음 하는 게 다 그것도 경험이고 그게 뭐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 혹은 뭔가 다들 뭔가 따라 부를 수 있게 쉽게 약간 했으면 좋겠었어. 다 따라 부르기 쉽게. 다라다라다라다 베이베 어 예 오케이 나나나나나 베이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Cheese, cheddar, cheese, parmesan, cheese, cheese. Good job, man. Yep. Ha! 뱉어 버려 놔. 씹고 뜯고 막 뱉어 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 Okay, let's get it. Okay. 그리고. What's the matter? 정색 말고 인생 좀 이제 날빼 오케이. 오, 좋아. 야, 아주 그냥 이엔이 찰떡밭에 받았네. 아, 이 많이 크네. I ain't all grown up. 자,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아, 좋다. 왜 이렇게 구수하니, 얘가? 어? 너 몇 살이야? 중지, 약지, 새끼, 접어, 왓. 씹고, 뜯고, 맨. 접어, 왓. 어, 완전 그거? 머리가 아프고 웃겨지 에이 그 감성에 웃겨 웃겨지 What song this is? Cheese? 이게 웃는 게 좋아해서 웃으면 안 된다 웃어야 웃어야 돼 아 빨리 주세요 웃겨 치즈 어 치즈 길이 괜찮아? Okay, the song called Cheese 치즈 약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다시 할게요 I need to listen to your song. Hook your cheese!
정색 말고 이상형 피자 라이크 관중은 전 톤이 더 낫거든? 아, 일단 오케이. 들어봐. 19 듣고 너무 잘 들어가서 그 뒤에 받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맛보다 약간 이러잖아. 아, 아. 맛보다 즐길 좀 더 찍어줘야 돼. 듣고 맛보다 즐길 거면서 What's the matter? 정색 말고 너무 잘했어. 들어볼게요. Is this a real song that they just playing around? 일단 그 최대한으로 나온 Song about cheese. 최대한보다 음식 잘했어. 예스. 감사합니다.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Dangerous. 톡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토대로 저희가 곡을 이제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창빈이랑 한이랑 같이 거실에서 뭔가 아 이걸 약간 어떻게 새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 던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소리꾼이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소리꾼이라는 제목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음악 플랫폼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There is. 아, 없는 거야 아예 완전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또 스키즈답기도 하고 되게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가 싶어서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빠른 진행으로 다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Radio 나선 빠진 것처럼 미쳐 Maniac 이번 컴백에 맞는 타이틀을 쓰려고 노력했을 때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다 시도는 해봤지만 데모도 또 여러 개 만들었는데 아 뭐가 맞나 약간 이런 고민이 사실 있었었거든요. 스리라차가 굉장히 좀 헷갈려 했던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좀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었는데 그냥 듣자마자 그냥 됐다. 깜짝 놀랐어요. 어 용보가! 어어. Oh, lonely. 잠깐 눈을 감아서 보는 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뭘 기대한 걸까 눈을 떠도 똑같아 귀찮아 드디어 아깝다 응 잘했어 근데 톤이 미쳤어 괜찮아? 좋은데? 한번 들어갈게요 한번 yep. I got some more songs to listen to. 좀 덜 세긴 한 거. Got more songs 네, to listen 갈까? to. 응, 괜찮은 거 같아. 내게서 많은 걸 뺏어갔지만, 오, 좋은데? 내게서 이게 아니고 내게서 많은 걸 뺏어 같은 음으로 시작해. 내게서 내게서 많은 거 뺏어갔지만 내게서 많은 거 뺏어갔지만 내게서 여기 내가 걷는 마지막 way 이제 와 날 위로하지만 I'm still on my way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빨리 들어볼게 이제 와 날 위로하지만 I'm still on my way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너무 잘했는데? 응 that's good moving on my way Work to work,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같이 끌려가. 한이 곡은 항상 한이가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한지성이라는 사람의 장르겠죠? 시켜라는 곡을 딱 작업하러 들어갔을 때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1절 정도를 이미 만들고 들어갔었는데 녹음을 해보니까 별로여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만들었는데 탑라인이랑 가사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데 3시간 채 안 걸렸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이랑은 또 너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한이가 형 일단 한번 불러볼게 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끝났어요 저는. 자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다 다시는 왜 없게 일단 쏙 타는 마음 좀 식혀. 느낌 좋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쏙 타는 마음 좀 시켜 아 오케이 오케이 시켜 약간 요런 느낌 오케이 쏙이랑 켜 남김없이 버려다 다시는 왜 없게 일단 쏙 타는 마음 좀 시켜 오케이 오케이 된 거 같은데? 상상한 대로 나왔다 쌍쌍 액터 좀 더 그 허스키하게 할까? 지금 이 상태면 충분해 아 오케이 우리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상에 따라따라따따 따라따라따라 Cause it's building up 아. 우리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우리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여기 그만하고 우리 서로 Yeah we go very good 그저 속 타는 마음만 시켜 속 타는 마음만 시켜 약간 시켜 시켜 시 한번
치는 거? 내려 시켜 시켜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동안은 되게 에너지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신메뉴, 백도어, 소리꾼 그리고 매니악도 절제된 에너지 K143은 중독성 곡 안에 I haven't heard that song yet 뭔가 되게 독특한 구다리들이 되게 많아요 풀 때 풀고 통통 튀는 부분들이 있고 어딘 또 뭔가 되게 재즈 느낌도 나고 어디는 뭔가 되게 축제 느낌이 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멜로디도 되게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그런 곡인데 가사마저 단순해버리면 뭔가 별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좀 뭔가 완벽하게 부르는 게 좀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약간 녹음도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좀 일당하면서 했던 게 스리라차라는 곡은 제목부터가 스리라차고 만든 이도 스리라차고 주제 자체도 스리라차 저희 스리라차라는 작곡팀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습생 때 그런 초짜, 아마추어, 깜찍한 힙합에 빠져있는 세 명의 소년들이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성장 과정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가사에 담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가사가 원트 쓰리라차 게 스파일라이트 이게 저희 쓰리라차 첫 믹스테이프의 첫 가사거든요 인트로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파트도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맡게 됐어요 그때랑 똑같이 드릴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He wanted to try drill? Please do. Do you got something? Please. You want? Please do. 드릴이라는 장르를 please.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트랩 아니면 붐뱁 이 두 가지 안에서 랩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드릴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나서 아 이런 곳에도 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곳에서 되게 파워풀하게 랩을 하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창빈 한이가 이제 이런 드릴 음악 느낌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신나가지고 아 야 금방 만들어줄게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구성으로 또 이제 만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스리라차이었습니다 그 데뷔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전 앨범을 스리라차가 만들었다고 아 맞지 맞지 멤버 3명에서 프로듀싱 팀을 만들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미리다 보니까 옳은 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유명 작곡가한테 뭔가 곧받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엄청 많지 박진영 PD님도 계시고 아, 좋은 곡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미 좋은 작곡가랑 작사가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분들한테 아... 손을 빌려야 할까? 뭐... That's all? Ready. I gotta go ahead and say if you made it to the end of the video, thank you. Hit that like button and subscribe. I got some songs I gotta listen to. I got a lot of songs I need to listen to from Sriracha and Stray Kids. I gotta get some work done. I'll see y'all in the next one.